안녕하세요. 춘팅입니다. 제주 관광지 순환버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쪽 중산간 마을을 순환하는 810번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한 영상입니다. 810번도 820번과 마찬가지로 오전에 두 번은 제주 공항에서 출발하고요. 공항 출발이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대천 환승 정류장으로 오셔서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검은오름과 아보름, 그리고 송당 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레일 바이크까지 타보려고 계획은 했었지만 버스 시간이 남아서 버스 정류장 앞 송당 승마장에서 승마까지 탄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810번 버스도 방향에 따라 안돌오름으로 가는 810-1번과 검은오름으로 가는 810-2번이 있는데요. 사전에 검은오름 탐방을 예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은오름을 첫 번째 여행지로 선택했습니다. 검은오름은 제주도 오름 중 유일하게 탐방 예약이 필요한 오름으로 미리 예약이 필요합니다. 탐방 예약은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로 예약하시면 되지만 직접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검은오름은 세계자연유산이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반드시 해설사 동반으로만 탐방이 가능한데요. 물 외에 어떠한 간식도 가져갈 수 없으니 가져오신 가방은 사물함에 맡기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1코스만 탐방하고 되돌아왔지만 검은오름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해설사와 함께 2코스까지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소요시간은 2시간입니다. 정상에서는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를 만든 화산의 분화구가 한눈에 보이고 수직굴과 붓순나무 군락지, 용암 함몰구, 숯가마터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랍니다. 검은오름 탐방을 마치고 아보오름으로 출발합니다. 동쪽 관광지 순환버스에서는 17개의 오름을 거쳐갈 정도로 많은 오름이 주변에 있는데요. 가고 싶은 오름은 너무 많지만 이미 검은오름을 다녀왔기 때문에 동쪽에서 가장 쉬운 오름인 아보오름에 도착했습니다. 아보오름은 해발 높이가 300m쯤 되지만 입구에서 5분이면 분화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오름이거든요. 분화구를 한 바퀴 되돌아오는데 30분쯤 걸리니 총 1시간이면 탐방은 충분합니다. 올라가시면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한라산의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으니 왼쪽으로 도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제주의 첫눈을 아보오름에서 맞이했습니다. 아보오름은 쉽고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오름이지만 경치만큼은 절대로 가볍지 않으니 꼭 다녀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보오름 바로 맞은편 쪽은 수피 가든도 있으니 함께 다녀오셔도 좋고요. 아보오름에서 내려와서 다음 코스인 송당마을로 갑니다. 송당마을에서 점심도 먹고 예쁜 카페에도 들를 예정입니다. 동쪽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 중에서 송당마을이 가장 번화한 중산간 마을이거든요. 송당마을은 아주 조용한 중산간 마을이지만 식당도 많고 작은 잡화점과 예쁜 카페가 아주 많습니다. 풍림다방 우연히 그곳, 시시소소 송당의 아침 등등 아주 많아서 고민이 되기도 해요. 점심은 도민들이 즐겨 찾는 로타리 식당에서 정식을 먹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음식 솜씨도 정말 최고입니다. 따뜻한 가정백반 원하시는 분께 추천입니다. 가까운 곳에 새로 오픈한 카페가 있어 들어갔는데요. 자매가 운영한다는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잘 쉬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정말로 추운 날이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많은 관광지를 다녀올 수 있었겠지만 또 많이 다닌다고 그 여행이 즐거운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레일바이크를 타러 출발입니다. 한겨울에 무슨 레일바이크냐고요? 저도 타보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는 비닐 덮개가 있어서
춥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요금은 3인 기준 4만 원이었지만 각종 할인이 있으니 미리 예매하시면 좋습니다. 레이바이크는 4시간 정각부터 30분 정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탑승 대기실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기다립니다. 탑승하라고 불러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불러줍니다. 시간 체크하시고 탑승장으로 가세요. 저는 레일바이크가 있는 위치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광활한 목장지대에 만들어진 레일바이크는 총 4km 정도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인데요. 반자동이라고 쓰여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코스가 자동으로 운행됩니다. 탑승 후 25분 정도 소요되고요. 달리면서 보는 제주 대자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게 다가옵니다. 멀리 다랑시오름의 모습도 보이지만 현재 자연휴식연재로 탐방이 금지된 용눈이오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레일바이크입니다. 정말 평화롭지 않나요? 제주에 생각보다 소떼를 보기가 힘든데 여긴 소가 있네요. 이런 경치 좋은 곳에 살다니 복받은 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날씨가 추워서 레일 바이크만 타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멋진 전망대도 있고 동물농장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동반하시는 분들은 농장 체험도 꼭 하고 오세요. 출구에 도착했는데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나오는 길에 출발하면서 찍어주셨던 사진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원하시는 분만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념으로 한 장 찾았네요. 중산간 마을이라 차가 밀리지 않아서 그런지 버스는 대체로 시간에 맞게 도착합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대천 환승 정류장으로 이동합니다. 대천 환승 정류장 바로 앞에는 송당 승마장이 있는데요. 함께 간 친구가 말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라 체험해 보았습니다. 코스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말을 처음 타보는 친구는 가장 짧은 체험 코스 다음 단계인 목장 코스로 선택했습니다. 혼자 태우기 미안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분이 더 오셨네요. 카우보이 모자와 빨간 조끼를 입으니 근사한데요. 말들은 다 숙련된 말이고 인솔자가 함께 동행합니다. 전혀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승마 체험은 15분 정도였는데 체험한 친구는 적당했다고 하네요. 갑작스런 눈비가 내렸는데도 즐거웠다고 말해주었답니다. 이렇게 승마 체험을 마지막으로 제주 동쪽 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해가 일찍 떨어지는데 공항으로 가는 관광지 순환버스가 5시 30분과 6시 30분에 있네요. 공항으로 되돌아가는 버스는 탑승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일정이 좀 빨리 끝나셨다면 급행버스 111번이나 122번 버스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모쪼록 제주 관광지 순환버스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 여행이 되시길 춘팅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